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네. 아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크리에이티브 서킷 아날로그 딜레이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주목해볼 브랜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어쩌면 많이 소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지도가 좀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다. 왜? 심지어 저희도. 네. 저희가 매번 좋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워낙 지금 이쪽 업계에서 자리 잡은 브랜드들이 많고 그렇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갖고 확 치고 올라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해외에서는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자리 잡지 못한 브랜드임은 분명한데 네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매번 리뷰를 할 때마다 저희가 놀라요. 놀랐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러고 리뷰 텀이 길어지다 보니까 까먹고요. 그리고 또 나오면 놀래고 그러면은 결론을 내린 거 우리가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만약에 리뷰를 했었다면은 굉장히 빨리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도 훨씬 더 쉽게 각인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뒤늦었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은 이 퍼즈 이 콘스텔레이션 OC41과 45를 비교를 해볼 텐데 그냥 딱 보시면은 뭐야 똑같은 거 왜 두 대 올려놨어?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하얀색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있어요. 처음에 뭐가 파란색 흰색이라는 거 한참 봤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진공관이 진공관이 파란색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봐야지, 가볍게 봐서는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퍼즈계의 성좌 콘스텔레이션은 과거의 전설적인 영국의 퍼즈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완성된 멀티모드 게르마늄 퍼즈 부스터입니다. 모든 회로는 아날로그로 제작되었으며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깊은 톤을 위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NOS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OC41과 OC45를 사용하여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OC41 트랜지스터 이 친구가 OC45 트랜지스터가 네. 장착된 모델입니다. 아, 오늘 콘텐츠 기대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NOS 벨보 OC41과 OC45 블랙 글라스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최고의 톤을 완성시켰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제작되는 콘스텔레이션 OC41과 OC45의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모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설명은 다 드리고 사운드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비교를 해볼 텐데 이 FF 전설적인 달라스 아비터 퍼즈 페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톤이고요. VTB 더욱 밝은 톤을 내어주는 복스 톤밴더 기반으로 만들어진 톤. 2분의 3. 솔라 사운드의 톤밴더 마크 1.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톤입니다. 2. 솔라 사운드의 톤밴더 마크 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톤입니다. RM,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톤이고요. RM, FF, 트래블 부스터와 퍼즈 페이스가 결합된 톤입니다. 일단은 퍼즈 페이스는 그쵸. 무조건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동일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고요. 사운드 차이가 얼마나 느껴질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 퍼즈입니다. 네. 자, 4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퍼즈니까 풀게인으로 가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 바로 45.
저는 41이 좀 더 잡았을 때 응축한 듯한 맞아요. 느낌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은 이 41 쪽이 요 모드에서는. 그 제가 그 밴딩을 마지막에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는 소리 여러분들 이제 잠깐 다시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첫 번째 모델은 그 이제 공진이라서 우왕우왕 우는 소리가 났었고 뒤에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단 좀 덜했고 오히려 이제 기타 음이 찢어서 나오는 게 더 잘 들렸었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 솔라 사운드 톤밴더 마크 2를 기반으로 한 네. 숫자 2에다가 모드를 맞추고요.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41부터 갑니다. 네. 바로 45. 역시 비슷한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듣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45 이 친구를 밟았을 때가 좀 들리는 게 좀 좀 더 넓게 들려요. 맞아요. 공간이 좀 더 있어요. 사운드 전체에 공간이 있고 이 친구는 확실히 어떤 모드건 45에 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맞아요. 쥐어짰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1 쪽이 훨씬 제 취향이긴 한데 요쪽 친구 같은 경우는 퍼즈를 입문을 하거나 퍼즈의 맛을 보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요쪽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와서 쳤을 때 그 미세한 거지만 아마 어색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퍼즈를 잘 네네, 모르시는 네네, 분들. 네네, 퍼즈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다 이쪽으로 갈 것 같고 아니, 나는 그 정도 퍼즈 매니아는 아닌데 이게 딱 즉각적으로 좀 시원하게 들렸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레인지가 넓게 들리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 퍼즈 축에 쥐어짜는 듯한 이게 소리가 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잡혀서 이 연주자가 더 기타를 쥐어짜게 만드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하나 정도만 더 들어볼 텐데요. 네. 목스 톤밴더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41부터 오늘 은총 씨가 기타도 정말 기가 막히게 가져왔습니다. 손맛이 아주 끝내주네요. 그죠? 훨씬 좀 자극적.
아, 좋습니다. 이 퍼즈까지. 이전에 저희가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을 만날 때 느꼈던 감동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최근에 크로스파이어와 스타더스트 V3를 기점으로 정말로 멈추지 않고 연구를 했고 이들이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멋있네요. 와, 오늘 멋있네. 그리고 은총 씨의 새로운 기타도 크게 한몫을 했다.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개인적으로는 리뷰를 좀 더 모두별로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상 시간상도 있고요. 매장 오셔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퍼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고 실제로 이 퍼즈 저 퍼즈도 써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정말 그 퍼즈를 쓰면서 점점 그 고가의 퍼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왜 해외에서 이제 뭐 퍼즈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정말 세상에 퍼즈 환자가 많다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중간급 라인이 있어요. 네. 중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퍼즈의 매력을 안다 모른다 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아 이런 게 퍼즈 사운드구나 정도로 이제 즐기면서 가다가 중간급으로 갔을 때 이제 쓰는 그 퍼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 네네. 그러니까 비싸죠. 퍼즈.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퍼즈 세상이. 그러니까 그 신품가로 했을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요 라인들에서 뭐 탑10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어너더 레벨이죠. 뭐 이제 뭐 퍼즈 하나가 뭐 몇백만 원 하는 부르는 게 값이. 뭐 이제 부르는 게 값이 이제 빈티지. 이제 진짜 빈티지로 가는 아니면 그때 당시 때 실제 이제 구하겠는데 빈티지 소자로만 만들어서 이 케이스까지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무슨 뭐 이걸 무슨 소재로 만들고 그런 거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시지 마시고 근데 그런 걸 치워두고 저도 아직 퍼즈에 대해서 알아가고 뭐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퍼즈라는 이펙터만큼은 저도 아직은 잘 모르는데 이 두 페달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그 엔진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소리에 좀 집중시키기가 힘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퍼즈 매니아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야. 이거 너무 딱 맛만 맛보기만 해 놓은 거야.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고인물 이제 퍼즈 고인 저기 썩은 물 형들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 맞아요. 아니면 저도 아직 퍼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퍼즈에 관심을 계속 가졌던 분들한테는 이거보다 좋은 패드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일단 종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복각을 했다고 이제 엔진으로 넣는 이 엔진들이 다 상징적인 맞아요. 게르마늄 퍼즈에서 다 상징적인 퍼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타 회사에서는 뭐 뱅커가 있는데 무슨 퍼즈인지는 알 수는 없고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이제 귀로만 듣고 골라야 되는 상황도 있고 물론 그 안에 좋은 사운드도 많겠지만 아예 딱 명시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나 오리지널 아니면은 나 진짜 퍼즈 페이스가 갖고 싶은데 라든가 아니면 나는 톰 밴더가 내 스타일인 것 같아서 진짜 톰 밴더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길잡이 역할도 그렇죠? 하고 길잡이 역할. 근데 그걸 가면 안 되는데 그러 가시면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공부하기도 좋은 페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퍼즈에 아직도 좀 겁이 나서 못 덤벼드셨던 분들 아니면 혹은 지금이라도 나는 퍼즈 근데 나는 그 정도로 퍼즈 맨은 아니고 하나의 페달을 사서 여러 가지 페달 퍼즈 사운드를 경험하고 싶어라는 분들한테는 이거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두 대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따로 점수를 먹인다든지 한 줄 평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강하게 들었어요.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 퍼즈를 만나보면서 작은 게 큰 변화를 만든다. 맞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고 얼마나 이 두 가지 버전의 퍼즐을 만들면서 이 공을 들였는지를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신작들을 또 추가적으로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